시신을 처음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벽에 같이 기도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혹시나 뭔 일 있나 열쇠쟁이 불러다가 문을 따보니 들어보니까 굉장히 용한 집이라고 그러던데요. 언니도 언니지만 여랑이가 대단했죠. 손님들 다 여랑이 보고 왔거든요. 내림을 받지 않았어도 대단했어요. 신력이. 만약에 내림만 받았다면 대한민국 최고 무당이 됐을 겁니다. 혼 불러내기, 귀신 잡기, 신점 치는 것까지 완전 타고났죠.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벼락 맞습니다. 애비. 여랑양은 신병이 심했다던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서너 달 됐지 아마. 근데 여랑이 같은 경우엔 아주 지독했지. 큰맘 먹고 내림만 받았으면 됐을 텐데 매일 귀신 보고 헛소리하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막 떨었어요. 이게 사지가 어?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떤 거예요? 움츠리듯 그런 것 같았어요. 목하고 몸이 막 굳은 것 같았거든요. 바로 이웃이시니 사건 당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날도 비명 소리는 났죠. 신병 걸린 후에 매일 밤마다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정을 아니까 우린 다 그러려니 했죠. 밤에는 신병 때문에 그러고 낮에는 엄마 말 안 들어서 매 맞고. 매를 맞았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신을 받게 해야 했으니까. 그래야 몸이 나으니까요. 여랑양은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반항은요. 내림 안 받는 것 빼고는 효녀도 그런 효녀가 없죠. 야,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봐요. 에? 이렇게 사람들이 맹신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 말을 믿습니까? 연기하고 서로 부추기면서 사람들 현혹하는 겁니다. 여랑양 역시 그 부류입니다. 잠깐만요, 강현사님. 내가 며칠 전부터 느낀 게 있는데 강현사님 이번 사건 좀 너무 빡빡하게 수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엔 그렇게 중립적이신 양반이 이번엔 처음부터 너무 몰아가신다. 간혹 심증 수사가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랑양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뭐 심증이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참 잘 드셔, 어? 내 말을. 동생을 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저번 주였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엄마?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내 여랑이 내 동생이야. 여랑이 내 딸도 네 동생도 아니야. 이미 토하시켰. 그만 좀 해. 그놈의 귀신놀이. 제발 엄마한테 해서 끝내라고. 엄마한테 그러지 마. 빨리 일어나.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자. 부탁해 오빠. 엄마 앞에 있게 해줘. 꽃답던 내 청춘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다 뜻 붙일꼬. 언제나 그랬어요.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그 말 무시하고 그때 억지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엄마랑 여랑이가 신통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의 허상일 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왜 여랑양을 계속 놔두신 겁니까? 여랑이도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걸 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손에 상처가 깊으시네요. 그 연고 좀 바르세요. 그냥 놔두면 그 감염돼요. 예. 서훈아, 저쪽 손님들 음식 좀 내주라. 어, 그럼 말씀 나누십시오. 예. 아유, 집안 인물들이 다 좋으시네요. 집안 식구가 아니라 직장 동료입니다. 저랑 절친이죠. 11시 우리 같이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싫어요. 뭐래도 도화신님한테서 못 벗어나요. 빨리 일어나십시오. 안 그럼 강제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소리 지르지 마요! 무서워요. 들어오십시오. 자세 똑바로 하시고요. 예, 좋아요. 자, 힘을 좀 더 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좀만 더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힘 좀 더 주시고요. 하나. CT랑 MRI 이미 다 끝냈습니다. 애초부터 짐작하고 있었지? 저 몰랐어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시잖아요. 아이고, 한진우가 모른다는 소리를 다 하네. 이게 다 선생님 비행기 태워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이 최옥정 씨와 이여랑 씨가 걸린 병은 진행성 근위 역량증으로 추측됩니다. 진행성 근디스트로피요? 서브타입은 어떤 겁니까? 지대형으로 보여집니다. 최옥정 씨의 병이 이여랑 씨에게 유전된 거죠. 근육세포에 단백질 막이 생성되지 않아서 세포가 점차 퇴화되는 유전성 희귀병입니다. 근력이 없어지면서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가 생기는 거죠. 아직은 발병 원인은 정확치가 않고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에는 심근 이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류보살과 열왕양이 지대형인 경우에는요, 이 발병 시기가 다양하고 진행이 매우 느리게 돼요. 특히 어깨 쪽 근육과 허벅지 근육 쪽에 약화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촬영한 열왕양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관련 서적에 나온 환자들 사진이고요. 패턴이 거의 동일하네요. 열왕양은 특히 어깨 쪽 근육 약화 때문에 얼굴 높이까지밖에 팔을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굴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던 거죠. 운동성 또한 이 볼펜 하나 못 들 정도로 매우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힘으로 지금 같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까? 내 소견으로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오태식 상병에게 치료 감옥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 자네도 알잖아. 정신적 문제와 증거 불충분. 이쯤에서 마무리해. 오태식은 미치지 않았고 증인들은 모두 압력에 의해 위증을 했습니다. 그건 엄연히 법원의 판결이야. 오상병이 오근의 중장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판결 아닙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강중사,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네, 강경입니다. 자살이요? 뻔히 CCTV 카메라가 있는 줄 알면서 왜 목을 맸을까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 의도된 것 같습니다. 예, 간호사님. 대장님, 우리 여랑이 괜찮은 거죠? 그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용의자이십니다. 아, 그럼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근데 지금 안정 중이니까 말은 거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한 선생님, 이런 월권 용납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벌어! 내가 식혜 쏠 테니까 좀 열 좀 식히고 있어요, 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안녕하세요. 저기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서 만났었는데. 아, 예. 안녕하십니까. 11시 오빠랑 같이 오셨구나. 예. 같이 퇴근하는 길에요. 예, 그럼. 아니, 안 만나보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엄마 곁으로 가려고요. 아이고, 죽긴 누가 죽어요, 에?
그 약도 잘 먹고 물리치료도 꼬박꼬박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랑 씨는 그 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근이형양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제 병은 제가 알아요. 저 때문에, 엄마는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아니, 엄마는 여랑 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제정신이 오늘따라 오래가는 것 같으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여랑 씨, 그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 기절하기 전쯤부터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요. 어? 여랑 씨 방부터 천천히. 어? 웃음소리. 내 방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왔어요. 도하시님께서 노여하시면서 제 주위를 맴도셨어요. 저리 가라고! 이제 그만 받아들여. 자꾸 거역을 하니 이런 낭패를 당하지! 제가 생각나는 건 거기까지예요. 정신이 없는 순간에 제가 엄마를 그 한심한 년 내가 데리고 갔다니까? 이 몸뚱이는 내 거야. 절대 못 뺏어가! 이제 그만해! 고얀 년, 우아한 인연도 참 팔자가 사납구나. 그만하라니까! 어, 왜 그래요? 나 봐요! 나 잠깐 나 좀 봐요.